윤지가 아직도 잠을 자고 있어요. 늦게 자는 건 아닌데 오빠들보다 수면이 좀 늦어져서 항상 이렇게 아침까지 자거든요. 패턴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셋째다 보니까 좀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규칙적으로 일찍 재우려고 노력을 해도 오빠들이 운동 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그때 이렇게 깨서 또 이렇게 책을 오래 보다가 다시 잠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 늦게까지 자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모유수유를 하면 옆으로 누워서 이제 많이 먹이는데 먹이고 나서 잠들면 이렇게 제가 베개를 베어주곤 합니다. 엎드려 잘 때도 있고 옆으로 잘 때도 있고 한데 사실 베개를 안 베어주면 뒤척이고 그렇게 좀 깨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베개를 베어주면 뭔가 이렇게 편안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아기 천사가 자듯이 푹 숙면을 해요. 보시면은 목 경추 지지대가 있어서 아무래도 목이 조금 편안해야지 더 꿀잠을 잘 수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뒤척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양옆에 나와있는 이 짱구 베개 특성상 이렇게 잘 넘어가질 않아요. 엄청 뒤척이면 베개를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많이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숙면을 한답니다. 이제 이렇게 꿀잠 자는 모습 보여드렸고 이 아이노 베개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관심 있는 분들만 끝까지 봐주세요. 인사하자. 윤지야, 인사.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좀 전에 윤지가 안방에서 이렇게 잘 숙면하고 있는 거 보셨죠? 윤지 베개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시작해 봅니다. 윤지가 베고 있는 거는 아이노의 이 경추 지지 아기 두상 베개거든요. 요거는 특허받은 이 경추 지지대가 있어서 아기들이 목을 받쳐줘서 편안하게 숙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베개예요. 우리 윤지가 돌 전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윤지 두상은 동글동글 아주 예쁘긴 해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뒤통수가 뭐 납작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두증이거나 단두증이거나 그럴 때 베개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노 베개는 아이가 단두증, 사두증인 진단을 받은 아이 아빠가 만든 베개예요. 국내산 베개고 정말 제가 사용해본 결과 우리 윤지가 너무너무 잘 자고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베개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여름에 윤지가 사용했던 요 베개 많이 보셨죠? 여기 들어있는 비드폼 베개고 요거는 여름용이고 이게 지금 요즘 사용하고 있는 가을 겨울용이에요. 앞에는 유기농 이렇게 순면으로 돼 있어서 피부가 예민한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아주 좋고요. 이 경추 지지대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벨크로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아기 계열수에 맞게 이렇게 3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원래 사실상 요 제일 레벨 1단계가 3개월에서 6개월이고 그 다음이 이제 유에서 12개월, 이게 12개월부터 24개월인데 좀 24개월까지 쓰는 요게 좀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제 2단계로 바꿔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윤지가 이제 18개월이라서 근데 이거 목 지지대를 하고 윤지가 자면 옆으로 누웠을 때나 보면 옆으로 누웠을 때 보면 이렇게 어깨 부분이 이제 바닥에 닿고 목이 얼굴이 뜨잖아요. 근데 이게 목 있는 데 부분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윤지가 좀 더 편안하게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탈은 덜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윤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모유수유도 하면서 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탈을 하거든요. 근데 이 베개를 사용하면 그래도 비교적 좀 더 오랫동안 이제 숙면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 그 머리가 이제 조금 납작한 아기들이 있잖아요. 골든타임 시기가 지났어도 이제 머리뼈가 2년까지는 이제 발달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베개를 안 베고 자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베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그래도 좋은 베개를 선택하셔가지고 아기 머리를 조금 두상을 예쁘게 해주면서 숙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베개를 엄마들이 잘 서치해서 선택하셔가지고 현명하게 이렇게 아기한테 도움되는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베개가 우리 윤지에게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 베개를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좋은 베개는 공유드려서 정보를 많은 분들한테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자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성인 경추 베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 위에는 부드러운 솜이 있고 요 아래는 단단한 이제 비즈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걸 받았을 때 이 부분도 너무 높고 여기도 좀 딱딱해서 저한테 딱 맞게 조절을 했답니다. 요게 베개 커버가 이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뒤집어 보면 요 아래에 이렇게 비즈폼 동글동글한 게 들어있고, 여기 보면 여기에는 이제 부드러운 솜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딱딱한 비즈, 단단한 비즈폼을 3분의 1 정도를 빼고 요 안에 부드러운 솜을 요쪽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잠깐만 여기 목 부분, 제 목 닿는 부분에 부드러운 솜을 넣었어요. 여기를 조금 더 낮게 하고 여기는 부드럽게 이렇게 제가 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 디스크가 조금 있어서 손저림이 있는데, 이 베개를 사용하고 바로 좋아졌다는 게 아니고 점차점차 이제 손도 괜찮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졌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용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었던 거는 누워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데 허리가 드러퍼가지고 이게 허리가 드러픈 게 맞나 해서 다시 원래 베개로 사용해보고 다시 이 베개를 사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실험을 했는데, 확실히 이 베개를 사용하면 이 목이랑 척추랑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그런지 목이 편안하니까 허리까지 이제 편안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도 괜찮고 이제 손저림도 저는 괜찮고, 그렇다고 뭐 이게 목 디스크 전용 그런 치료하는 그런 베개는 아니고 편안하게 숙면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목에 맞게 나온 맞춘 베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윤지 베개랑 같은 브랜드 아이노어에서 나온 경추 베개예요. 여기 지금 요 두 개가 특허 받은 경추 지지대가 있어서 아무래도 목이 좀 편안하게 될 수 있어서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